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3의 물결을 썼던 그 엘빈 토플러하고도 사실은 굉장히 연관이 된 어떤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보신 옆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제1차 산업혁명을 그 18세기 그이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즉, 인간이라든지 소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그 가축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새로운 동력을 이용을 해서 인류가 산업에서의 급격한 이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제2차 산업혁명은 에너지가 다시 증기기관이 아니라 전기로 바뀌면서 이 엄청난 이제 이 산업에서의 발전이 되게 되는데, 전기를 이용하게 되면서부터 대량 생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분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어떤 한 특정한 업무를, 어떤 사람은 조립만 하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은 뭐 자동차를 했을 때 특정 부품을 갖다가 조립을 하고 마지막에 어떤 컨베이어에서는 색을 칠한다든지 뭐 이런 이 분업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세 번째 산업 혁명이 뭐냐면 1950년 이후에 이제 이 반도체 또는 증기 증어 증공과학 기술이 처음으로 이제 이 발견이 되면서 이 전자 또는 컴퓨터가 기반이 된 그런 어떤 지식 정보화 사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요. 이때는 이제 이 컴퓨터하고 전기전자 산업이 새로운 어떤 그 핵심 기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클라우드 슈밥이 2015년부터 우리 4차 산업혁명에 이제 도래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이, 2015년부터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슈밥이 말하기는 이 4차 산업혁명은, 7가지 기술,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그 다음에 무인운송수단, 그 다음에 3차원 3D, 그러니까 4D, 프린팅 기술, 그 다음에 나노 기술, 생물학 분야에서의 나노 기술 등 이런 어떤 7가지 분야에서 기술 혁신이 발전됐고,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 2015년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4차 산업혁명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이 기계식 생산 설비에서 전기 동력에 의한 대량 생산 방식이 산업 2.0, 인더스트리 2.0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3.0은 산업 분야에서 혁신이 전자기술과 IT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 인더스트리 3.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독일에서 얘기할 때 인더스트리 4.0이라 그래서 ICT,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하고 정보 컴퓨터 기술하고 제조업이 완벽하게 융합되어 있는 것을 4차 산업, 4차 산업,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4차 4.0이라고 합니다. 혁명자 아직 붙기 전입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4.0과 4차 산업혁명과의 이제 이 단초가 되는 것이 독일에서 얘기하는 이제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지만은 다른 나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쓰지도 않고, 예를 들면 뭐 제조업 혁신 3.0, 독일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쓰는 것처럼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 미국에서는 산업 인터넷, 일본에서는 로봇 신산업 전략 뭐 재행 플랜, 또는 중국에서는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중국 제조업 2025,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어떤 다른 이름으로서 산업 정책의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7가지 그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다시 한번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oT 또는 IoE라고 하는 기술, 또는 그 지능형 로봇, 3D, 4D 그 프린팅 기술,
빅데이터, 무인 운송 기술, 나노 생물 합성 기술, 이런 것들이 기술들이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그 기반 기술 아래서,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5G 또는 컴퓨터 비전, 블록체인, VR, AR, 일반 인공지능,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 이런 것들이 복합이 되고 융합이 돼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우리 그 핵심 기술인 4차 이 기술을 갖다 이뤄서 4차 혁명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혁명 분야에서의 획기적인 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